폰템 쿠사마 클라우드론이 2월 19일에 런칭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 방법하고 어떤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클라우드론 참여 사전 지식으로 일정 부분과 사전 등록 방법과 녹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정은 2월 19일로 정해졌고요. 사전 등록하는 방법은 거래하는 거래소 및 폰템의 KYC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 KYC, 폰템 홈페이지에 보면 KYC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했는데, 이게 쿠코인이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폰템에서도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요거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폴카닷 지갑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 폴카닷의 지갑은 브라우저가 크롬하고 파이어폭스만 지원이 되니까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클릭해서 링크 타고 설치를 하시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폴카닷 지갑을 폴카닷.js를 검색하시면은 폴카닷 지갑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계정이 하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5%, 30%, 10%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레퍼럴 링크는 반드시 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레퍼럴 링크인데 이거 다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분걸 다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사전 이제 클라우드론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레퍼럴 링크 5%는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기 후원자인데 배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주 전, 최소한 19일에 일주 전이면은 7일을 빼면은 2월 12일까지는 사전 등록을 완료하셔야 30%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기여자라고 해가지고요. 쿠사마 예치는 본딩 시작 후첫 3일 이내에, 그러니까 19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3일이라고 하면 21일까지 해야 추가 10%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쿠사마 매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떤 트레이딩과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쿠사마는 한국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는 빗썸이나 코빗에서 바로 원화로 쿠사마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하신 것을 자신의 폴카닷 지갑에 쿠사마 어드레스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외 거래소에서 매입하시는 경우인데, 바이낸스나 쿠코인이나 MEX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퍼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경우에는 절차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리플이나 트론 같은 것들을 사셔서 뭐 쿠코인에서 트론이나 리플을 매도한 다음에 USDT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을 팔자마자 USDT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USDT가 생긴 것을 다시 쿠사마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매입된 쿠사마는 이 자신의 쿠사마 어드레스로 또 송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가능한데 좀 복잡하지만 아마 2번이 조금 더 저렴하게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요새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적을 때 그 해외 거래소에서 산 다음에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때 다시 원화로 바꾸면은 그만큼 이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신규 회원 가입하시는 분에 한정돼서 제 레퍼럴 아이디나 코드를 적으시면은 거래 수수료를 할인받으시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1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때 레퍼럴 아이디 요거 적으시면 되겠고요. NCJ1HODU. 그리고 쿠코인 거래하실 때는 2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바이낸스보다는 쿠코인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레퍼럴 코드는 QBSSS8X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할인 받는 게 제가 최근에 제휴 요청을 받아서 제휴사가 됐는데 MEXC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0% 거래 수수료 할인에다가 플러스로 10% 리워드까지 더 준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회원 가입하실 때 요거를 1LPRD를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입은 시간이 있으니까 투자 예상 수량을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코사마 대 USD 달러의 차트인데요. 지금 이 저점, 저점을 이어봤을 때이 정도 라인이 바텀 라인이다. 그리고 뭐이 각, 이 추세선, 이 큰, 매우 큰 바텀 라인의 추세선을 하방으로 깬다면은 뭐 급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급락이 온다면은 맥시멈 한 145달러나 뭐 163달러까지도 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추세선을 깨는 건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단기적인 어떤 추세만 좀 살펴보면은요. 이 추세선이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게 돌파 어저께 살짝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돌파해서 계속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추세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가격대로 봤을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어떤 지지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 지지대 라인이 한 260달러에서 261달러에서 4달러 정도 범위 되는 것 같은데요. 요 정도 가격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260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위쪽이라면 뭐한10% 정도, 그리고 260달러대라면 뭐한20% 정도,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이다. 뭐한 230달러대가 왔다. 230이나 240달러 사이가 왔다. 그렇다면 조금 많은 비중, 한40% 이상의 비중으로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중간 값은 한 255달러 내지는 60달러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가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Custodial 월렛이 있어야 되는데 비수탁형 월렛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낸스나 쿠코인에서 가지고 있는 계정은 Custodial 월렛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Non-Custodial 월렛은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마스크인데 비밀번호나 비밀 구문을 잊어버리면은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on-custodial wallet이라고 하면 폴카다 지갑 주소, 폴카다 지갑의 쿠사마 어드레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KY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방식이 요거는 직접 예치를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파트너 익스체인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고 쿠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추후 공지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뭐 그런 파트너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클라우딩론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좀 혼란스러우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폴카닷 아칼라 크라우드 펀딩 진행됐을 때 이런 양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UI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쿠사마가 되겠죠? 몇 K,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10KSM을 사서 여기에 총량 중에서 저는 한 5 쿠사마 정도는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다섯 개 정도는 쿠사마가 예치 기간이 48주이기 때문에 48주 동안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섯 개는 이렇게 원금 회수를 좀 빨리 하는 이제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절반 절반 50대 50씩 나눠서 50%는 클라우드론에 참여를 하고 50%는 그냥 가지고 있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하면 저 같으면 한 5개 정도만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레퍼럴 코드에, 여기는 레퍼럴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코드가 되면은 이제 코드가 또 따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폰텐 같은 경우에 레퍼럴 링크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아마 레퍼럴 링크를 달라고 이렇게 적는 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어 이메일에 화이트리스트에 참여했을 때그 당시에 이메일을 적으시고 어그리 한다고 체크하고 하면은 이제 예치가 되는 거죠. 클라우드론에 이제 참여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쿠사마 클라우드론 폰템 녹스에 대한 것은 요 URL을 제가 설명글에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고 참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폰템 녹스 클라우드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펀딩을 왜 클라우드론에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녹스라는 유틸리티 토큰의 어떤 토크노믹스에 대한 부분들, 이 녹스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녹스의 보상들. 그래서 뭐 아까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조기 후원자는 30%, 그리고 조기 기여자는 10%, 레퍼럴 다시면은 5%.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이 5%니까 이거는 꼭 제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부적격 국가, 투자를 할수 없는 국가들의 리스트와 18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안내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만드는 사전 등록을 위해서 지갑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폰템 웹 하면은 사전 등록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요 사전 등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메일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 엔터 화이트 리스트 하시면은 이메일 적는 란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뒤에 설명과 화면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체크하시고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고 체크하시고 어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사실은 폴카닷 JS 익스텐션에 가셔서 폴카닷 지갑을 먼저 다운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갑을 이제 다운 받아 놓으시면은 이제 폴카닷 JS 지갑에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요. 다 다운 받아 놓으면은 이제 다운 받을 때 크롬하고 파이어폭스 버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크롬 쓰시면은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파이어폭스 쓰시면은 파이어폭스용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설치되면은 이제 커넥트 폴카닷 JS인데, 지갑이 설치되면 어떻게 환경이 바뀌냐 하면요. 여기에 요런 모양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에 제 마우스가 가리키는 요런 지갑이 하나가 생깁니다. 폴카닷 JS라는. 그래서 그 지갑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쿠사마의 어드레스가 있는데, 그 폴카닷 지갑이 생성되고 나면 그 쿠사마의 어드레스가 생깁니다. 그 알파벳처럼 이렇게 지갑 주소가 길게 쭉 생기는데 이거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갑을 이제 처음 만들면은 어카운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카운트를, 그 폴카닷 지갑에서 쿠사마 어카운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체인은 쿠사마 릴레이 체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갑이 생성돼, 아까 제가 요 버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All use on any chain, 그러니까 아무 체인이나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쿠사마 릴레이 체인만 하겠다 하면은 이제 쿠사마 릴레이 체인 하면 되는데,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주소 보이시죠? 폰템 밑에 여기 뭐 5GEVORUWD, 이게 쿠사마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갑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은 좀이 사전 등록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다 오케이 패스워드 넣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클라우드론 일정이 2월 19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을 조금 더 쉽게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